네, 가요가 좋다를 사랑해주시는 국내 해외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MC 이한준. 소비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출발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소미 씨. 네. 나 소미 씨하고 있으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좀 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.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. 네. 혹시 말이죠. 네. 버킷리스트라는 얘기. 그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어, 그럼요, 그럼요.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잖아요. 네. 네. 소미 씨 잘 알고 계시네요. 열풍적인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한준 씨는 어떠세요? 저도 그게 있긴 있습니다. 네. 저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라고, 해외 일하러 가는 겁니다. 여행이 아니고. 네. 해외 출장이라는 것은 일하고 여행하고 또 틀립니다. 그렇죠. 우리 집사람하고 해외여행 좀 좋은 그 유적지를 들어 한번 다니고 싶은 게 그러시구나. 저는 그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네. 도전 목표가 있다는 것이 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말이죠. 버킷리스트가 특히 제가 궁금하네요. 가요가 좋다를 늘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애청하시면서 네. 버킷리스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. 네.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계속해서요 좋은 음악들로 채워드릴 테니까요. 다음 가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다음 가수요? 네. 노래 전해드릴게요. 네. 어떤 분이죠? 네. 도화진 씨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난 너뿐이야 함께 하시죠. 네.
말이야!